이번 전시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컨셉은 사실은 제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시의 제목이 1950년 군산 6월의 꽃이라는 제목인데, 그래서 좀 길기는 하지만 이 제목 속에서 보여주듯이 그 한국전쟁, 군산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을, 6.25 전쟁을 보고자 했고, 특히 6월의 꽃이라는 뜻은 그 당시 군산에서 나갔던 학도병들, 정말 어린 10대의 학도병들이 나가가지고 피우지 못하고 쓰러져 갔던, 그리고 이곳에 피난민으로 왔던 이북의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군산에서도 피난을 갔던 분들, 군산 시민들, 그리고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 당시 여성과 그리고 고아가 됐던 아이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답고 소중한 꽃이 잊혀지는 부분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 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자 전시 계획이 됐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전쟁 실현의 시작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6.25 전쟁의 발발과 그 과정을 전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시에 사용됐던 태극기나 아니면은 당시 사용됐던 인민군들이 사용했던 무기, 우리가 따발총이라고 하는 무기, 그리고 특히나 비중을 뒀던 부분은 삐라 부분입니다. 전쟁의 다양한 그 얼굴들 중에서 삐라는 이른바 심리전 부분으로 전혀 또 다른 측면의 부분이 있는데, 당시 만들어졌던 삐라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특히 바닥 동선 같은 경우도 삐라를 통해 가지고 동선을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기간 군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인민군이 군산을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러니까 나포를 통해서 들어오고, 금강을 도하해서 들어오고, 함해 쪽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런 두 가지 노선을 통해 가지고 군산에 들어왔던 부분들, 그리고 또 인민군이 그 군산에 들어올 때 군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해병대가 군산을 방어하고자, 또 군산에 있는 정부 비축미를 제주도로 운반하고자 했던 그 전투가 있었어요. 그 해병제들의 전투 부분에 대한 유물들이 있고, 당시 해병으로 그 근무하셨던 분들이 사용했던 군번줄이나 아니면은 그분들이 사용했던 식기류 등의 전시가 되겠고요. 또한 그 학도병 부분이 군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전국적으로 학도병의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난 곳이 전라북도입니다. 533명이 사망을 했는데, 유독 군산에서 그 중에서 211명의 학도병이 전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 군산에서 그렇게 많이 나갔는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기억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군산 출신 전호진 어르신이 본인이 그 전투 중에 썼던 일기, 아니면은 본인 친구와 주고받았던 편지, 이런 부분들이 전시가 되고 있고, 전후 삶의 연속 부분에서는 당시에 사용됐던 많은 생활용품들, 그러니까 등잔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 세대들이 봤던 재건들이 사용했던 망태 부분이나 그런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보건위생 관련해 가지고는 당시는 이가 많고 막 이렇게 보건위생이 굉장히 취약하고 하다 보니까 DDT 그 약을 분사하는 그런 도구나, 아니면 또 구아원이 군산에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구아들이 많이 수용돼 있었는데, 고아들의 얼굴 모습과 인척사항들이 수용대장으로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군산에는 이른바 일사후퇴 때 황해도 쪽에서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략 5만 명 정도의 피난민이 군산에 도착을 했고, 그중에서 2만 5천 명은 군산 인근인 김제와 부안 쪽으로
가서 수용이 됐지만 2만 5천 명은 군산에서 수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군산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됐는데 그 피난민에 관한 자료들, 그래서 피난민분들이 사용했던 뭐 외상장부 대장이나 아니면 이런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 전쟁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 민족의 특이성 중에 한 가지는 교육에 대한 집착 부분이 있는데 그 일제강점기 때도 초창기에 그렇게 많은 야학들이 생기고 나라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야학을 만들었듯이 전쟁 후에도 그 방법을 교육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그 학교들에서 사용했던 그 교재들이 전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많은 교재들 중에서는 전쟁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겠다. 사실은 6.25를 토대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공교육이 정말 중점적으로 강화가 되고 그 어렸을 때부터 반공에 대한 많은 이미지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그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의 후원과 같이 공동기획으로 준비한 이번 6.25 특별기획전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세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가장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그 2011년도 9월 30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4년 정도 되는 오래되지 않은 박물관에 속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근대문화를 특화한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근대문화를 알려면은 우리 군산에 와라 하는 주제로 만들어졌고요. 우리 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은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간이 짧은 박물관인데도 불구하고 유물은 현재 만 점 가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자랑으로 삼는 것은 그 중에서 70% 정도가 시민들이 기증해 주신 자료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랑하는 부분은 자원봉사 제도입니다. 성인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 한 70에서 80명 정도가 항상 토요일 날에는 연극 공연을 근대관에서 해주시고 아이들, 학생, 초등학생들만 모아가지고 민속놀이도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또 자랑하는 것은 저희는 박물관 하나만 독립적으로 있는 곳이 아니라 인근에 8개의 중요 건물들이 벨트와 근대문화 벨트와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있고 특히 반경 2km 안에 걸어서 20분 안에 100여 채의 근대 건축물들이 있어가지고 근대의 정취를 다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는 향후에 근대 역사 교육의 장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전국 최고의 근대문화 도시라는 주제에 맞게 체험과 그리고 먹을거리, 볼거리들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박물관을 앞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